안녕하세요. 이번 에셋은 이지 콜라이더 에디터입니다. 3D 오브젝트 관련 에셋을 구매하시거나 모델링을 하고 유니티로 가져오게 되면 콜라이더를 등록하게 됩니다. 세밀하게 콜라이더 작업을 하지 않는 경우라면 유니티에서 콜라이더를 등록하고 그대로 사용하면 됩니다. 구매한 에셋도 보통 콜라이더가 세팅되어 있지만 자신의 프로젝트의 상황에 따라 재설정을 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씩 작업하다 보면 많은 시간이 걸리게 되는 게 사실입니다. 이 에셋을 이용해서 콜라이더를 배치해보니 빠른 시간에 설정할 수 있어서 만족스러웠습니다. 캐릭터에도 빠르게 콜라이더를 설정할 수 있어서 이 점도 좋았습니다. 그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기 위해 오브젝트를 배치하였습니다. 에셋을 설치하고 콜라이더를 등록하기 위해 에디터 창을 열어야 합니다. 윈도우, 이지 콜라이더 에디터를 선택합니다. 해당 창이 나오게 되며 여기서 콜라이더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콜라이더를 생성하려는 오브젝트를 드래그하여 셀렉티드 게임 오브젝트란에 추가합니다. 오브젝트가 등록되면 다음과 같이 버텍스가 생기게 됩니다. 버텍스가 안 보인다면 디스플레이 버티스에 체크하면 됩니다. 버텍스의 색상과 크기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아래 에디트 프리퍼런스를 펼쳐보면 몇 가지 설정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버텍스 스케일 값을 조절하여 크기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디스플레이 올 설정을 이용하여 색상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눈이 편해졌다면 크리에이트 버튼을 클릭해서 콜라이더를 설정해 보겠습니다. 드로우 프리뷰 설정은 설정한 콜라이더를 미리 볼 수 있습니다. 원하는 콜라이더를 선택하여 미리 확인하시면 됩니다. 오브젝트에서 콜라이더를 생성하려는 부분의 버텍스를 마우스를 클릭하거나 드래그하여 선택합니다. 전체 선택을 안 하셔도 되며 일부분만 선택하면 됩니다. 선택한 부위에 콜라이더를 미리 볼 수 있으며 다음 버튼들이 활성됩니다. 인버트 버튼을 누르면 선택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선택됩니다. 글로우 또는 글로우 라스트 버튼을 클릭하면 선택한 부분과 연결된 나머지 부분이 선택됩니다. 몇 번 클릭해서 연결된 부분을 다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선택한 부분에 콜라이더를 배치하려면 아래 여러 모양의 콜라이더 아이콘 버튼이 있습니다. 추가하려는 콜라이더의 아이콘을 클릭하거나 키보드에 해당 아이콘의 숫자 키를 두 번 누르면 콜라이더는 추가됩니다. 마음에 들지 않아 제거하려면 리무브 버튼을 클릭합니다. 해당 콜라이더를 선택합니다. 잘못 선택했다면 클리어 버튼을 클릭합니다. 다시 콜라이더를 선택하고 리무브 셀렉티드 버튼을 클릭하면 해당 콜라이더는 제거됩니다. 다시 콜라이더를 추가하려면 크리에이션 버튼을 클릭하고 원하는 부분에 버텍스를 선택한 다음 앞서 했던 방법대로 추가하면 됩니다. 이제 다 완료되었다면 Finish Currently 버튼을 클릭해서 적용시킵니다. 그럼 해당 오브젝트에 설정한 대로 콜라이더가 적용됩니다. 충돌 시 통과되게 이즈 트리거 설정을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에디터에서 콜라이더를 생성할 때 해당 부분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즈 트리거를 설정할 콜라이드 범위를 설정합니다. 크리에이티드 콜라이더 세팅즈 항목을 클릭해서 펼쳐줍니다. 크리에이트 에즈 트리거에 체크합니다. 콜라이더 아이콘을 클릭해서 콜라이더를 생성합니다. 콜라이더 속성을 보면 이즈 트리거에 체크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당 설정이 필요하다면 이렇게 미리 체크하거나 해제해서 생성하면 됩니다. 이번에는 캐릭터의 뼈대에 맞게 콜라이더를 배치해 보겠습니다. 적용하려는 캐릭터를 씬에 배치합니다. 해당 캐릭터를 드래그하여 셀렉티드 게임 오브젝트에 등록합니다. 그럼 빨간색 경고로 표시가 나오게 됩니다. 이는 해당 메시가 스킨드 메시이기 때문에 경고가 나오는 것입니다. 오토 스킨드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럼 각 뼈대에 맞게 콜라이더가 자동으로 배치됩니다. 해당 뼈대에 콜라이더가 필요 없다면 체크 해제하여 제거하면 됩니다. 기본 캡슐 형태의 콜라이더로 배치되기 때문에 다른 형태로 변경하려면 퍼본 세팅지 항목을 접습니다. 그럼 콜라이더 타입 설정이 보이게 됩니다. 캡슐로 설정되어 있는 것을 원하는 설정으로 변경하면 됩니다. 각 부위의 콜라이더 크기를 변경하려면 해당 부위의 웨이트 값을 조절하면 됩니다. 또한 해당 부위의 콜라이더 형태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전체적인 설정을 하려면 위 설정 값을 조절하여 설정하면 됩니다. 다리나 팔 부위에 콜라이더의 크기나 위치가 매끄럽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는 해당 뼈대에 있는 오브젝트가 매끄럽게 표현되지 않거나
기타 다른 오브젝트를 연결해서 표현하게 되면 그런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웨이트 값을 약간 수정해서 다른 뼈대와 잘 연결되게 설정합니다. 적절하게 설정하고 완료되었다면 Generate Collider 버튼을 클릭합니다. 마지막으로 Finish Currently 버튼을 클릭해서 적용시킵니다. 확인해보면 해당 뼈대에 콜라이더가 적용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머지 설정은 여기서 세부적으로 조절하여 설정하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Easy Collider 에디터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개인적으로 콜라이더 설정을 할 때 다소 시간이 많이 걸렸던 경험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 에셋을 사용해보니 많은 시간을 단축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편하게 콜라이더 설정을 하려 한다면 해당 에셋을 고려해보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